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저는 오늘 시골에 예쁜 카페가 오픈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미혼이신 미모의 여사장님이 시골집을 사셔서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뭐 먹고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미혼의 남성분들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반갑습니다. 네, 원래 여주가 영도지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수원에 살았어요. 원래는 강원도 바닷가 쪽에 살고 싶어서 엄청 알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저 집도 별로 없고 집이 나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대가 많이 높더라고요. 둘러 보다가 원주 쪽 갔다가 막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 몇 개월, 7, 8개월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주에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바닷가를 보다가 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는데? 그렇죠. 여주에 인연이 닿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귀촌을 하신 거잖아요. 노시녀가 귀촌을 하신 건데 귀촌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카페를 했었는데 카페 하셨었어요? 네, 오래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공덕동이라고 회사 되게 많고 회사원들도 많고 막 바쁘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서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리고 항상 유튜브에 보면 뭐 시골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유롭고 막 그런 거를 보다가 항상 꿈만 꾸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건강을 잃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게 됐어요. 구업을 어떻게 처음에 매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 계획이었어요? 전원주택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아 전원주택에 살면 소음이라는 게 되게 많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근데 또 요즘 전원주택을 보면 다 똑같이 짓더라고요. 아파트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구업만 찾아다녔어요. 그럼 찾아다니실 땐 부동산 통해서 아니면 아름아름 발품을 받아서? 처음에는 부동산 통해서 다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다니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원하는 진짜 구옥 이런 거 아니고 그분들을 팔 수 있는 맞아. 그 정도의 컨디션은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아름아름 뭐 건너 찾아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몇 평인 거예요, 건물이? 대지가 150평이고 건물은 17, 18평? 처음에 제가 계약을 하기 전에는 20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안에 와서 봐도 한 20몇 평 되는데 알고 보니 아시죠? 시골에서의 불법 불법 증축 다 증축 그럼 그걸 다 허물어진 거예요? 불법 증축은? 네, 왜냐면 저는 영업을 하는 그냥 그쵸. 뭐 사는 데면 상관이 없지만 맞아요. 영업을 하는 분은 그런 걸 다 없어야지 영업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부엌 구입 비용은 어떻게 되세요? 부엌 구입 비용은 2억 초반대. 그러면 요거를 리모델링 하시는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리모델링은 뭐 철거하고 뭐 하고 해서 1억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카페를 하려면 또 영업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정화조도 뭐 몇 톤을 묻어야 되고 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뭐 용도 변경 그런 비용까지 해서 한 5천에서 8천? 9억을 리모델링 했을 때 카페 창업 비용은 1억 5천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촌집 리모델링 쉽지 않은데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 하신 건지? 업자를 불렀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저는 여주에 이제 하니까 여주분이 하시면 되게 잘해주시겠거든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근데 어그러졌죠. 카페를 원래 했었지만 거기서도 이제 리모델링을 했지만 막 집을 리모델링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주택이었긴 한데 2, 3, 4층에 사람 살고 1층을 이제 했었는데 뭐 그래봤자 그것도 한 18평 정도 그것도 네모 반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예 뭐 단열도 해야 되고 그쵸. 뭐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저는 이제 딱 도면을 그렸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요새 하냐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해달라는데. 네. 그러면서 지붕도 솔직히 저는 이 박공지붕 모양이 너무 예뻐서 이건 무조건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구가 너무 높다. 말도 안 된다.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계속 청구하시고 난 하기 싫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다 알아봤죠. 또 카페도 뭐든 엄청 알아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믿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분이랑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셔서 그리고 나서 올 스톱이 되고 그럼 또 저는 업자분을 또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시 그래서 또 한 달 딜레이 되고 알아보고 뭐 하고 견적 내고 해야 되니까 그분 때문에 그랬죠. 시간도 날리고, 네, 시간도 날리고 괜히 스트레스도 비용은 왜? 그러니까 견적을 처음에 뭐 이거는 뭐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네. 라고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단 하루하루 해서 자신이 한 대로 돈을 지불하는 게 더 저렴하다. 그때는 어, 근데 그거 그걸 믿으셨어. 어,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저를 신경 써주시고 막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산비를 막 하다가 일주일씩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탱이 맞은 그러니까 다 보여드리죠. 저도 아시는 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늦었다 근데 어 아깝다 그 전에 게 그리고 이제 다 좋으신 분은 다행히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철거까지는 그분이 하셨거든요. 철거하고 네. 뭐 배관 깔고 이런 거 근데 보시고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번을 하셨구나. 두 번째 거 예. 그래도 교훈을 얻으셨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진짜 카페 운영 많이 하셨잖아요. 진상 손님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건데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쭤보시자마자 딱 떠오르시는 분인데 네. 제가 서울에서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였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오셨어요.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계셔야 된다고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 안 되게 뭐 그거는 매너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근데 걔를 풀어놓더니 강아지가 똥을 싼 여기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어 죄송해요 이거 아니고 어 아기가 똥 싼데 똥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그러면. 제가 치워드려요? 그랬어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걔를 안더라고요 이렇게 날 쳐다보면 나보고 치우래 치웠어 그래서 치워줘 어떡해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했죠.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선배로서 기촌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젊은 축이거든요. 이 동네 이 마을에서 네, 이 마을에서 뒤에도 할머니 사시고 할아버지 사시고 다 그런데 네. 이런데 젊으신 분들이 한두 명 오셔서 막 배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엄청 친해졌거든요. 어머님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뭔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셔가지고 좀 에너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랑 그리고 짧게 카페 홍보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보니까 앞에 할 어머님은 앞집은 뭐 고구마 농사하시고 뒷집은 뭐 콩 하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뭐 같이 뭐 이건 뭐 원산지 뭐 뒷집 어머님이 뭐 몇 년 농사지신 뭐 그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이 공동체로서의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력이 없지만 나중에 그런 메뉴를 개발하거나 해가지고 같이 마을분들이랑 협력해서 그런 카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희는 마미의 도터라는 여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카페인데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빵도 반죽부터 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몸에 좋은 빵, 건강한 빵 많이 드시러 마미의 도터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자주 놀러 올게요. 진짜. 네.